There's a lot of color. 욕지, 연화장, 두미, 문어, 세존. 극락세계를 알고자 하거든 그 처음과 끝을 부처에게 물어보라.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면 불교 경전의 이 구절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연화열도, 욕지도, 연화도, 두미도, 세존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욕지는 알고자 하거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통영항에서 1시간 반 백길을 따라 연화열도를 지나 만나는 천혜의 아름다운 섬 욕지도를 만나러 갑니다. 여기는 욕지도에 있는 세 개의 출렁다리 중에 가장 주변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는 제1출렁다리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와, 가히 바다의 금강이라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해식절벽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욕지도입니다. 여기는 제1출렁다리를 건너오시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꼭 한번 이 풍경을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와, 정말 최고입니다. 욕지도 해안일주도로를 따라 명소들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이동해 볼까요?
좀 전에 만났던 제2출렁다리를 지나서 약 400m 정도만 걸으면 만날 수 있는 제3출렁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펼쳐진 절경 위에 놓인 욕지도의 출렁다리는 총 3개가 있는데요. 세 곳 모두 정말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욕지도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3개의 출렁다리를 제일 먼저 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코스로 또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욕지 해안 일주도로를 돌며 첫 번째로 만나는 새천년 기념공원 전망대입니다. 아, 정말 멋지죠. 아, 저기 펠리컨 머리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펠리컨 바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저기가 일출렁다리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서 날씨가 맑은 날이면 저 멀리 대마도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와, 점점이 펼쳐져 있는 이 섬들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서부터 대기봉까지 이제 올라가 볼 건데요. 이 새천년 기념공원이 대기봉 올라가는 가장 가까운 코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실까요? 천왕산 대기봉 해발 355m 욕지도와 그 주변 섬들이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이 정말 장관이죠. 새천년 기념공원에서 30분 정도 걸어 올라왔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감탄사를 연발하며 올랐던 것 같습니다. 욕지도 최고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이 대기봉 코스는 정말 꼭 빼놓지 말고 들러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코스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삼녀 전망대인데요. 용왕의 세 딸이 모두 900년 묵은 이무기가 변신한 젊은 총각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용왕이 놓아여 세 딸을 바위로 만들었다는 전설을 가진 곳입니다. 욕지도를 대표하는 절경 중 한 곳이니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죠. 여기는 대성 솔구지 전망대라는 곳입니다. 아, 다도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와. 자, 여기는 자부랑게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아, 자부랑게는 자부랑포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근대 어촌의 발상지라고 하는데 1900년대에 정말 번성했던 어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술집과 음식점들이 여기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의 흔적들을 찾아가 보는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던 여기서 염장을 하던 터네요죠. 이게 더 깊습니다. 개 깊습니다. 근데 이제 아, 원래 이것보다 더 깊다. 더 깊지요. 이 큰 배를 한번 잡으면 이따가 다 했다고. 고등어의 본산지 역지도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그죠? 아, 이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곳이구나. 여기는 안개입니다. 안구에 여 안개도 나고. 아, 진짜네요. 역사가 있는 게 나 사진 내 일이 났더나 그 눈물이 일이 났더라고. 야. 일제 시대 이 섬이라서 유명했다고 역지호가. 예. 섬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지요. 예. 섬이 안 좋으십니까 그거. 예. 밥 안 먹으면 라면 한 개 싸면. 아닙니다. 이제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왜? 라면 맛있다. 우리 라면 먹으러 가요. 우리 일하고 있을게요. 아는 걸 먹고 있어. 남은 하나 싸움, 막대를 하나 이어가 싸움. 그래, 이게 인심이다, 시골 인심. 예, 할머니 해주십시오. 뜨거워라, 나 예, 예. 올리십, 뜨거워. 예, 나가니. 어, 진짜요? 남의 부르고. 아, 감사합니다. 남의 나 싸움. 예. 예. 자. 아이고. 경호야, 받아라. 여기다. 묵은지 라면입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이구, 아침부터 사 먹기만 정신 차려. 아이고. 밥 다시 말아갖고 먹으라. 예. 아이고. 아이고. 이제 밥 그거 먹고 나서 한 잔씩 먹으라.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유간이 아이고. 그. 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쨌든가 건강하시고 내년에 또 놀러 오면 내 이 집 앞 들릴게. 인사하고 맛있는 거 사들고 그래, 맛있는 거 사들고 그래 한번 와야지. 건강하십시오. 저든지 야무해라 이만. 예, 예. 자, 이렇게 시간 속을 거니는 욕지도의 100년 전 그때 그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욕지항 뒤편 언덕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와, 이 시원하게 펼쳐진 전망이 정말 멋지네요. 오늘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천혜의 아름다운 섬 욕지도를 만나보았는데요. 여행을 하며 만났던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섬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을 느꼈던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라면, 그 모두가 행복한 여행의 추억으로 아주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그 극락세계는 이렇게 여행을 하고 추억을 만들며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